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다른 이유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및 발달적 특징을 나타냅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다운 증후군이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Autoimmunity in Down's Syndrome via Cytokines, CD4 T-cells and CD11C plus B-cells라는 제목의 다운 증후군에서의 자가 면역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. 이 연구는 다운 증후군 사람들에서 높은 수준의 사이토카인, 특히 IL-6와 관련된 만성적인 자가 면역 반응을 주목합니다. 연구팀은 다운 증후군의 혈장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, 특히 B세포의 활성화와 이들이 자가 면역 반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.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다운 증후군에서 발견된 365개의 자가 항체입니다. 이 항체들은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으며, 위장관, 췌장, 갑상선,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장기를 표적으로 합니다. 이러한 발견은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운 증후군이 단순히 유전적 특징을 넘어 복잡한 면역 질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이 연구는 다운 증후군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. IL-6 억제제 및 JAK 억제제와 같은 광범위한 면역 억제제를 통한 면역 조절은 이들 환자의 건강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다운 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개발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연구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,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